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화분 삽목을 할까 합니다. 화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옆에 좀 나온 것도 있죠? 이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할까 해요. 오늘은 저희 집 제라늄을 우리가 말하는 이발을 많이 해줬어요.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깎아주는 거죠? 작년이 아니고 저지난해인가요? 더웠던 해에 너무 숲이 우거진 채 물을 많이 줘가지고 화분 몇 개가 고사를 했어요.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경향이 될까봐 아침에 이파리를 많이 따줬답니다. 올해는 시원하게 자랐으면 하고요. 얘는 카랑콘데 거의 지고 있네요. 요 카랑코들은 지금서 시작이고요. 요 친구들은 이렇게 예쁘게 자랐죠? 보세요. 너무 이뻐요. 귀엽고. 이파리를 오늘 많이 따주었더니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. 이 친구들도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꽉차 있어가지고 답답했어요. 오늘 과감하게 손질을 다 해주었네요. 아유, 예뻐라. 잠깐만 내다보고 있어요. 고개를 갸우뚱하고. 어쩌면 이렇게 햇빛을 좋아하는지 몰라요. 전에는 흰색이 참 많지 않았는데, 요즘엔 흰색이 많이 나오대요. 전번에 제가 다시 심어서 잘 키워보겠다고 한 친구인데요. 많이 살아났죠? 저희 집에 동백나무를 합니다. 안면도에서 씨앗을 주워다가 키웠는데 지금 한 15년 됐나요? 이렇게 많이 컸네요. 제라늄도 한 20년 됐고요. 많이 자랐죠? 이 친구는 분홍색과 빨간색 사이에 둘이가 같이 피는 나무에서 빨간색만 별도로
저기 심은 거예요. 근데 분홍색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자랐어요.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고요, 제라늄. 이 친구도 저희 집에 예쁘게 키우고 있는 친구예요. 이 친구도 예쁘게 자라고 있지요? 이 친구도 저희 친정에서 가져와서 기른 건데요. 지금 40년 됐습니다. 너무너무 이뻐요. 오늘 요 가지 많이 있는 요 친구 여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려고 그래요. 이쪽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. 여기에서 제가 오늘 친구들을 한몫을 할게요. 이 친구 삽목 하나 할수 있고요. 여기도 하나 할수 있네요. 이 꽃은 따주고요. 요것도 따줘요. 요만큼만 자르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세개할수 있죠? 또 다른 친구 한번 볼까요? 여기 하나 자르고요. 요 꽃은 따놓고요. 여기 또할수 있네요. 요거 따놓고요. 요것도 따고요.
이렇게 잘라서 이 친구도 세 개를 하려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 합용 요거 커피 드시고 남은 그 커피잔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물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못 쓰는 젓가락 하나, 쇠 젓가락 하나로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달군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. 그러면 수분이 잘 빠질 것 같아서요. 어머, 저거를 안 가져왔네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고요. 이렇게 담고요. 그러면 이 정도 담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만드세요. 만든 다음 두 입이나 세입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. 꽂아 놓고 속으로 채우고 눌러서 이렇게 심으세요. 됐죠? 이렇게 하나, 또 하나. 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세요. 여기 꽃대 잘라주고요. 여기는 요것도 떼어도 되겠어요. 여기도 떼어도 되고요. 요것도 다 떼어주세요. 여기도 떼고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세요. 좀 기나요?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하나 더 할까요?
여기도 요 꽃대를 따주세요. 여기도 떼고요. 요것도 떼고. 이렇게 심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. 그런 다음에 물을 좀 줘야 되겠죠? 물을 촉촉하게 주세요. 이 친구도요. 이렇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0일 조금 지나면 밑에 뿌리가 내릴 거예요. 뿌리가 내리는 우리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. 나중에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은 뿌리가 내렸으면 이게 안 올라와요. 뿌리가 안 내렸으면 얘가 올라오는데 뿌리가 내린 상태면 여기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빼도 안 빠져요.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